미국 정부가 한국산 냉간 아벳 강관에 최고 48%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.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10일 한국과 중국, 인도 등 6개국에서 수입하는 냉간 아벳 강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미 상무부는 한국산에 대해 상신산업과 율촌의 48%를, 다른 업체에는 30.67%를 각각 부과했습니다.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다음 달 24일께 냉간 아벤 강관 덤핑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면 다음 달 말 관세가 실제 부과됩니다.